안녕하십니까. HG방송 유수소시탁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기도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료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유수소시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서가 들어와서 경기도는 6일날 관련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8일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자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는 자료를 냈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달라, 또 여당이 달라, 아무튼 이쪽을 주든 저쪽을 주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전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견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그리고 항공권 발권 내역, 또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 이 정산서라는 것은 예산과 집행액, 기타 잔액, 명세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날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전 부지사는 상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즉 외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3억 3,400여만 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에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료를 보냈다는 내용을 가지고 HG방송 뉴스 쇼스탑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